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론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힘이 될까 해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3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S07S에 들어오셔서 재생 목록 드론을 참조하시면 거기에 많은 정보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호버링의 이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은 좌측면 90도, 우측면 180도, 정렬좌로 90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시간에 배운 이 그림을 연상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정지해 놓고 이 그림을 한번 필기해서 묘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을 우리가 평면으로 그린 거라면 이거는 입체로 보이도록 그린 거죠. 네, 보이죠? 자, 1번 그림을 외우시고, 2번 그림을 외우시고, 3번 그림. 자, 1번은 우측면으로 180도입니다. 이렇게. 90도, 180도. 그 다음에, 정렬좌로, 정렬좌로, 보이죠?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사진을 찍든지 스캔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